안녕하세요. 메르하바 이비나. 요오입니다. 꼬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터키 뮤직비디오를 볼 거예요. 어떤 노래죠? 그 엘사 위너의 이키 아식. 오. 이분을 제가 조사 해 봤는데 78년생인데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이스탄불에 정착을 하셨대요. 가수도 하시고 작곡도 하시고 작사도 하시는 거 보니까 싱어송라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알레이나 틸키의 센 올산바리 뮤직비디오를 봤었잖아요. 센 올산바리? 그 센 올산바리의 프로듀서가 이분이었다고 해요. 노래 굉장히 좋았는데. 기대가 되네. 그래서 어떤 노래인지 기대가 되면서 저희가 한번 보러 갈 겁니다. 보러 가봅시다. Let's go! 이 제목 뜻이 두 연인이란 뜻이래요. 오. 맞나? 투 러버라는데? 분위기가 묵직하다. 흑백이네. 멜로디가 중후하다. 그러게. 과거에 대한 회상은 아닌 것 같고. 노래 분위기가 중후해서 단순히 가벼운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진지하잖아. 근데 배경 굉장히 예쁘다. 놀러 가고 싶어. 정말 과거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 울고 있네. 나서 비디 비즈니 샤슈르득 김에 소사 좋게 그슈르득 끝났어. 이별의 상황인가? 그럼 근데 앞에 장면은 뭐 행복하고 이런 거 보니까 과거해상 같기도 하고 아닌가? 이 곡도 저희가 가사를 알았다면 가사 내용과 그리고 노래를 같이 좀 즐길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터키어를 모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긴 해요. 사실 최근에 몇몇 저희 영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나라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좀 약간 저희에게 그 점을 지적하고 좀 좋지 않은 리플을 단 그 사람들 몇몇 있었는데 근데 하지만 이제 우리 터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저희들에게 워낙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잘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 이런 부족함을 좀 이해해 주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가사를 알았다면 뮤직 비디오를 좀 음악과 같이 즐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사실 그 영상만 봐서는 이제 뭐 과거의 회상 장면인지 또는 아니면 이별의 현재 상황인 건지 저희가 정확하게 뭐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냥 저는 이제 뭐 뮤직 비디오를 굳이 해석하기보다는 일단 멜로디가 정말 좋았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터키 뮤직비디오들을 다양하게 추천을 받고 있는데 정말 각각 다른 뮤직비디오를 추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다양한 장르에 또 다양한 음악들을 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그 점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제가 터키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건데 목소리가 굉장히 몽환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발음 때문에 그런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목소리 자체가 약간 몽환적인 것 같아요. 뭔가 조용한 숲이랑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센 오산바리를 작곡하셨다 그래가지고 프로듀서라 그래서 좀 즐거운 노래일 줄 알았는데 발라드였네요. 근데 저는 좋았어요. 뭔가 딱 들었을 때 아 터키 특유의 창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나는 노래였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좀 새로운 것들을 보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고요. 또 이렇게 이런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어떤 각 나라의 특성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또 접하는 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뭐 두 연인이라 그래가지고 남자가 막 나와가지고 두 연인 이렇게 바람 피고 막 그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아 뭐 그럴 수 있죠. 뮤직비디오에 상상 이상인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노래가. 좋은 뮤직비디오였습니다. 추천해주신 영상들에 대한 저희들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혼타민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꾸덕꾸덕 또 봐요.